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요, 드라이버 장타에 관련된 부분 중에, 요렇게 하면 안 된다. 즉, 심장처럼 공을 치면 드라이버 비거리가 안 나간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사실 드라이버 연습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연습을 하냐라고 봤더니, 사실 장타를 치기 위해서는 아크를 멀리 보내고 아크를 가져오는 걸 이제 연습을 해야 되죠. 예, 저는 조금 빨리 들고 좀 좁습니다. 자, 그런데 자 옛날로 좀 돌아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나는 왜 코킹을 빨리 들고 왜 좁혀서 내려왔는가? 뭐 저도 골프학과 나온 사람이라 좋은 뭔가 이 과정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빠른 코킹에 여기 팔꿈치가 몸에 짜딱 붙는 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배웠고 그 동작이 스틸 것으로 옛날엔 동영상이 없었죠. 20년 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동영상이란 시스템이 나온 게 불과 그렇게 오래 신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20년 전에는 동영상으로 골프를 배우지 않았어요.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틸 것이 나오면 그걸 보고 따라 했는데, 옛날에 저희는 진짜, 닉 팔도 뭐 이런 책 모르시죠? 닉 팔도의 스윙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붙는 걸 되게 중요시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잘못된 배움이었어요. 레슨도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이런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하면 비거리가 안 나온다. 좁혀 치면 너무 가팔라져요. 공이 왼쪽에 있는데 몸안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그나마 나은데 조금 좁히려고 노력하다 힘주는 동작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몸 나가서 가면,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아웃인에, 어우, 이 손만 찍혀 맞는 거야. 어우, 아까워라. 너무 안 좋은 스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냐면, 아크를 넓히는 걸 하고 있어요. 요즘 분들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한 20년 지나면 이게 아닐 수 있어요. 이제 골프의 역사는 흐른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프 드라이버 칠땐 오른손이 너무 좁혀서 들어오려고는 하지 마라. 그냥 가볍게 한이 정도만 하고 오되, 이걸 인위적으로 이렇게 오지 마라. 나 그렇게 하다 이골 됐다. 내골 됐다. 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 상태를 그대로 끌고 오면, 얘가 알아서 붙는 거를 그냥 느껴야 되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할건 멀리 놔두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칠때 냅둬라, 그냥. 오른손, 이거 하지 말라. 저처럼 된다. 뭐 그렇다고 제가 잘못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아까도 말했지만 잘 배웠는데 역사의 흐름이 그런 게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이런 연습을 했었어요. 오른손 안 굽히고 빵 치는 연습. 이걸 탁 놓고, 이렇게 쳐가면서 하고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사실 조금 늘더라고요. 예. 네. 거리가 조금 늘면서, 247이나 쳤잖아요? 조금 늘면서, 그럴싸한데? 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래. 아크를 넓히는 거였어. 아크를 넓힐 때또 손이 빠르게 내려오는 게 쉬운 동작은 아니에요. 쉬운 동작은 아니에요. 왜냐면 힘이 잔뜩 들어가니까. 아니지만, 그래도 난 꾸준히 한다. 그러면, 아, 뭐, 251이, 68.8의 볼 스피드가. 갑자기? 갑자기 왜 그러냐? 카메라 틀었다고. 이제 카메라 틀면 원래 제가 못 치는데 카메라 어쨌든 제가 이걸 연습을 했어요. 근데도 분명히 이렇게 보일 거예요. 전 이렇게. 심지어는 또 다운도 이쁘지 않을 거예요. 그걸 알지만 나는 최대한 아크를 키운다는 의미에서 난 오른팔을 펴고 그대로 가져온다. 와서 그대로 가져온다. 아, 이게 웬 백스핀이야? 예. 네. 하여튼, 뭐, 신경 쓰지 말고.
자, 쭉 펴고. 자, 나는 그대로 가서 펴고 그대로 칠 거야. 그래. 펴고 쳤어, 난 지금. 야, 이거 제대로 맞았어요, 여러분. 69.256. 한 번만 더 가볼까요? 봤죠? 206m. 여러분, 그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맞달 회장 그렇다고 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69.6이 뭐지? 악피였어요. 아크. 자, 난 말도 회장이야. 탈퇴는 안 합니다. 아, 어디로 가는 거야? 이 빗맞은 느낌?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빗맞아도 이 정도예요. 제가 갑자기 영상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256이 나오니까 갑자기 아드레날린이 좀 분비되면서 더 잘 추고 싶은 욕망이 있고요. 260 가보겠습니다. 자, 아크. 내가 공 잘 치는 건 소용이 없어. 여러분들이 공을 잘 쳐야 돼. 발의 감각. 아크, 제발, 컴온. 약간 왼쪽이라 좀 아쉬워요. 약간 좀 왼쪽이라 좀 아쉬운데. 68.3인데. 너무 아쉬운데요? 68.3인데. 이거였어요, 여러분. 아, 제가 아까 연습하다가 이 장면을 너무 혼자만 알고 있기가 싫은 거야. 요거를.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거 그리고 교정을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됐어. 느낌 왔어. 저 느낌 왔어. 컴온. 아! 저기 떨어지면 250. 68이에요? 249? 지금 약간 왼쪽으로 가고 있어서. 자. 좋아. 자, 할 수 있어. 죄송합니다. 제가 연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죠. 아, 왼쪽으로 가서 우측으로 살짝 밀어쳤거든요. 요거 잘못 맞았네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또 제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아크. 요러면 알아서 붙는다라는 거죠. 자, 됐어. 이런 느낌을 치는 거야. 자. 백스핀스! 야, 68.5가 나왔어요. 볼스피드 68.5. 나 이제 빗맞아도 238이에요. 자, 마지막 하나. 제가 마지막 하나로. 256을 넘어 260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크, 오케이. 느낌 왔어. 자, 힘 쭉 빼고. 아크. 뭐지? 공 날아가는, 아! 깨졌어. 이건 깨졌어. 볼 깨진 거야. 이건 볼 깨진 겁니다. 요, 안 깨질 것 같은 투볼로 한번 쳐볼게요. 야, 이럴 수가. 좋았어.
위에 다 백스핀스. 아, 백스핀스. 한 번 더 갈게요. 아, 죄송합니다. 씩씩거려서. 아, 잠깐만. 자. 힘 쭉 빼고 아크. 아크 됐어요. 와, 시퀀스 잘 맞은 것 같아요. 자, 공중 떨어지는 속도 200. 아, 240. 68.3대. 딱 마지막 하나 칠게요. 이제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이번엔 타이틀 리스트 아주 깨끗한 걸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한테 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근데 저는 이제 항상 하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내가 옛날 배웠던 스윙들 잘못됐어. 이거 잘못돼. 이게 옛날에 이렇게 배우면 안 됐었어.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걸 지금 고쳐가는 과정인데 잘못 배운 스윙을 새로 따르게 고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뭐 이런 아크라든가 이런 것들 잘 배워놓으면 정말 좋다라는 거죠. 자, 심창처럼만 치지 말자 컨셉에서 어떻게 될까? 타이틀리스트 오케이. 250. 이, 아, 668. 자, 여기까지. 제가 또 이제 너무 아드레날린이 분배되면 그러면 제가 또 집에 안 가고 자꾸 공을 칠 수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심장의 그런 잘못된 저의 미스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다음부터 심장이 또 이런 경험치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려서 저처럼만 치지 말자라는 그런 메시지 레슨을 가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즐겁고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